네,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읽겠습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돌에 새긴 문자의 직분도 영광스러워 모세 얼굴에 나타난 없어질 영광으로 인해 이스라엘 자손이 그의 얼굴을 주목할 수 없었다면 만일 정죄의 직분에도 영광이 있었다면 의의 직분은 더욱더 영광이 넘칠 것입니다. 사라져버릴 것도 영광스러웠다면 영원한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모세가 없어질 것의 결과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자신의 얼굴에 수건을 썼던 것과 같은 일을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마다 수건이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영이시며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다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 일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아멘. 네, 최성민 목사님 나오셔서 영광에서 영광으로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릴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나라 민족과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나라가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야망이나 생각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방향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나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교회가 아버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오롯이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과 한국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시사 이 나라가 그 사랑이 참된 것을 깨닫고 사랑의 방향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의 방향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나라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갑니다. 채우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나라 가운데 소망이 있음을 알게 하시며 한국교회 가운데 끊이지 않는 소망으로 주님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대한민국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재력도 아니며 어떤 권세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의 방향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한국교회가 이 나라를 위하여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며 그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도 회복을 꿈꾸지 않는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 한국교회가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핸드폰 잘 놓고 계시죠? 들고 계신 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자,
네,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만큼 큰 희열이 없거든요. 오늘 예배 가운데 그 희열을 경험하고 돌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막 지금 엄청 보고 싶은데 네, 안 봐요. 지금 이 시간에는 이재훈 목사님이 전화해도 안 받을 거예요. 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네,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세상에는요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면서 살아가거든요. 근데 정작 본질적인 것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있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무엇이 더 소중하냐? 우리가 정확하게 판가름할 수 없겠지만 대체적으로 볼 때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본질적이고 더 소중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돈은 보이지만 양심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외모는 보이지만 사람의 마음은 보이지 않죠. 다이아몬드와 같은 보석들은 눈에 보이지만 사랑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성적표와 이력서에 새겨진 여러분의 스펙은 보일지 모르지만 내면의 성품은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본질적이고 중요할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는 이거 다 알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이는 것에 집착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에 우상이 그렇게 많은 것도 우리가 보이는 것에 집착하며 살아가기 때문이고요. 외모지상주의, 물질만능주의와 같이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모든 세계관들도 결국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결과물인 것.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거에 더 소중함을 느끼세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이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참된 지혜가 한 가지 있다라면 보이지 않는 것에 숨겨져 있는 소중함을 발견하는 것, 바로 그것으로부터 지혜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했다라면 절대로 빼앗기지 않고 간직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가장 큰 지혜는 보이지는 않지만 그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린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보이지 않지만 그 믿음을 소유할 때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그토록 집착했던 세상의 보이는 것들로부터의 자유함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가 돈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권력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언제 자유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발견했을 때, 보이진 않지만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믿음을 소유했을 때 우린 세상으로부터의 자유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쁜 시간을 쪼개서 예약하고 이 예배에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서 이 예배 시간을 경험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경험합니까? 세상에 줄 수 없는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경험해요. 더 나아가서 지금은 가지 못하고 있지만 여러분은 시간, 돈 다 들여서 뭐예요? 아울리치 가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아울리치 가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합니까? 그곳에서 더 큰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어리석은 낭비겠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에게는 그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은 낭비예요? 아니면 가장 소중한 시간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은 이 시간이 낭비가 아니라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간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믿음을 가질지어다. 이렇게 선포할까요? 한 번 더 소망을 가질지어다. 한 번 더 사랑을 가질지어다. 아멘. 그것을 소유할 때 우린 세상에 설명할 수 없는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말씀의 배경인 고린도 교회를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회의 리더였던 사도 바울에게 계속해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데 그 불만 역시 보이는 것에 대한 집착의 결과였어요. 여러분, 고린도라는 지역이 원래부터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저게 고린도에 남아있는 유물인데 보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도시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듯이 그리스 지역 자체가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많은 우상들이 있고 화려한 건물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 지역의 문제가 이 교회 가운데도 그대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난주 나누었듯이 사도 바울에게 추천서, 보이는 추천서가 없다라는 것을 문제 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당시에 보였던 그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보이는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된 교리를 가진 사이비다라는 소문이 무성했겠죠. 사도 바울은요, 이런 상황 가운데 성도들이 보고 있는 것보다 보지 못하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후서의 편지를 계속해서 써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 말씀 시작.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돌에 새긴 문자의 직분도 영광스러워 모세 얼굴에 나타난 없어질 영광으로 인해 이스라엘 자손이 그의 얼굴을 주목할 수 없었다면 하물며 영의 직분에는 더욱더 영광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조금 더 이해를 쉽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당시 크리스천들이 가장 존경했던 유대 사람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가장 존경했던 모세를 꺼내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모세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장면에서 모세가 가졌던 영광의 장면을 언급하는데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두 돌판을 갖고 내려왔을 때 모세의 얼굴에 찬란하게 비쳤던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건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 장면인데 좀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34장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모세는 시내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 양손에는 증거판 두 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모세는 산에서 내려오면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말씀하셨으므로 인해 자기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멘.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밤낮으로 동행하고 율법을 받아서 내려왔는데 모세는 몰랐지만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모세에게 묻어나서 그에게 빛이 영광의 광채가 나고 있었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옆 사람의 얼굴을 한번 보시겠어요? 옆 사람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당신 여러분의 옆 사람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있습니까? 네. 광채가 나지 않는다면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좀 더 기도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네. 말씀대로라면 기도하면 성령 충만하면 얼굴에서 광채가 나게 되어 있어요. 제가 대학부 사역을 하면서 항상 경험하는 거지만 대학부에서 커플이 가장 많이 생길 때가 언제인지 아시죠? 근데 제가 자주 이야기해서 이제 다 아실 거예요. 커플이 가장 많이 생길 때가 두 번이 있는데 하나는 수련회 때 커플이 생기고요. 또 한 번은 아울리치 때 커플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제가 이유를 분석해 보려고 열심히 노력했어요. 수련회 가서 우리 자매들은 다 쌩얼로 다니고 남자들도 추리닝 차림으로 다니고 머리는 다 떡져 있고 이런데 왜 커플이 많이 생길까? 평상시 그렇게 예쁘게 하고 다니고 그렇게 멋있게 하고 다닐 땐 커플이 안 생기는데 왜 그렇게 꾀죄죄한 모습으로 있을 때는 더 많은 커플이 생길까? 답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수련회 가운데 성령 충만하면, 아울리치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면 광채가 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광채에 마음을 빼앗기고 수많은 커플들이 생기는 것이죠. 이 링크들 이제 고등부에서 막 올라와서 잘 모를 텐데 여러분들 커플이 되기를 소망한다면 수련회 아울리치 열심히 가세요. 여러분들의 그 연애 사업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혹시 이 자리에, 네, 혹시 대학부 이 자리에 나는 이 대학부에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내가 형제를 만나기 위해서 왔다, 혹은 자매를 만나기 위해서 왔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팁을 드리자면 일단 그 마음부터 버려야 돼요. 형제를 만나기 위해 왔다, 자매를 만나기 위해 왔다 버리고 스캔하고 있던 두 눈을 다 내려놓고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이 시간부터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예배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만날 때 생기는 그 광채가 여러분들을 외로운 솔로로부터 건져낼 줄 믿습니다. 아멘. 대답이 없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할지어다. 아멘. 네. 어쨌든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빛나는 그 얼굴을 가지고 있는 모세를 바라보면서 처음엔 두려워했어요. 그러다가 모세를 향한 경외심을 갖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를 다 주목합니다. 모세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다 그 빛을 보기 위해서 모세를 우러러 봤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하는가? 말씀에 보니까 수건을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왜 수건을 썼는가? 고린도후서 3장 13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그 모세의 행동을 이렇게 설명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없어질 것의 결과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자신의 얼굴에 수건을 썼던 것과 같은 일을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분석하는 것이죠. 주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랑 비슷해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집트의 피라미드와 파라오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건축한 거예요. 이집트에 있는 그 화려한 문명들을 바라보면서 이들이 생각했던 건 뭐예요?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것,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항상 생각하고 왔었기 때문에 모세가 그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모세가 빛나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모세를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단 눈에 보이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의 빛을 바라보면서 눈에 보이는 것은 너무나 좋은데 중요한 것,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세의 빛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그 빛을 주신 하나님이 중요할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 빛이, 모세에게 보이는 후광에 집중하다가 더 중요한 하나님의 빛을 보지 못하는 것을 누가 감지했을까? 모세가 감지한 것이죠. 그래서 모세도 사도 바울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영광의 빛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눈에 보이는 율법에 집착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과 모세의 얼굴에 보이는 영광의 광채를 보느라 영원한 하나님의 빛을,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이 두 민족의 모습이, 한 민족이죠, 두 다른 시기의 민족의 모습이 오버랩되고 있는 것이죠. 보이는 것에 집착하느라 정작 보이지 않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보이는 것에 주목하느라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썼었던, 당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썼던 흑역사를 오늘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보이는 것을 보이는 것에 집중을 하느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보이지 않는 것을 놓치고 있을 때가 우린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의 성공에 집착하다가 내게 주어진 사명을 보지 못합니다. 나의 편안한 오늘에 집착하다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명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지금 여기 핸드폰이 내려와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우린 예배 시간에 이 핸드폰에 집착하다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캐치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뭐가 더 소중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소중합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손길이 소중한 것입니까? 소중한 것을 깨닫고 그 소중한 것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 눈에 보이는 것의 의미를 찾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요. 참된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것에 참된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세상을 통해서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게 참된 신앙의 의미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봐요. 세상을 보고 주님을 봐요. 세상을 봤더니 그지 같은 세상이야, 와 절망적인 세상이야, 그러고 주님을 봐요.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주님, 왜 나를 이렇게 정말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나를 보내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침묵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실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나의 신앙이 거꾸로 되어 있는 거예요. 뭐가 먼저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죠. 주님을 바라보고 절망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게 절망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시각이에요. 우린 세상과 같이 절망의 상황에서 너무나 힘드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세상을 바라볼 때, 아, 이 자리가 나를 부르신 자리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신뢰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학부의 막내들, 링크들, 여러분들 이제 대학 이제 거의 대부분 결정되었죠. 누구는 재수를 선택할 거고, 누구는 내가 마음에 드는 대학에 간 사람도 뭐 100명 중에 한 명 있겠죠. 근데 100명 중에 99명은 일단 대학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꽂힌 대학에 가다니, 내 인생의 재수라니, 그런 현실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는 거예요? 상황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신뢰하시고 나를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신 거예요. 이 꽂힌 대학이 아니라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신뢰해서 이 대학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대학으로, 왜? 하나님의 사람이 내가 입학했으니까 가장 좋은 대학이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곳에 나아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참된 신앙의 관점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당신은 부르심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아멘. 우리는 모두 다 부르심의 자리에 서 있어요. 다만 우리가 자꾸만 절망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니까 그게 부르심의 자리인지 모르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에 나와서 뭐 하는 겁니까? 다 내려놓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지, 다 이 내려져 있는 핸드폰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이 핸드폰을 다시 들겠죠. 하지만 이전에 핸드폰을 보던 나의 모습과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에게 나의 시선을 고정한 뒤 보는 핸드폰의 모습은 전혀 다를 거예요. 이 예배 전에 경험했던 세상의 모습과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고 바라보는 세상의 모습은 전혀 다를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가 부르심의 자리고 나를 보내신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될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보이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보려 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통해 이 땅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유한함으로 영원한 것의 의미를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영원한 것으로 유한한 것의 의미를 찾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이 경우 한때 영광스럽던 것이 더 큰 영광이 나타남으로 인해 더 이상 영광스럽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요, 한때 영광스럽게 빛났던 모세의 얼굴의 빛도 결국 사라질 빛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면 한때 빛났던 그 영광의 빛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자리를 찾아서 더 큰 빛 안에 종속되는 것이죠. 종속된다라는 말의 의미가 여러분들 딱 와닿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어요? 네, 별들 사진이에요. 여러분 진짜 제가 아울리치를 못 가서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아울리치에 가면 밤에 이런 별들을 무수하게 볼 수 있습니다. 몽골, 네팔, 아마존에서도 가서 밤에 한밤중에 밖에 나가보면 엄청나게 많은 별들, 이 사진보다 훨씬 더 많은 별들이 떠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사실 별은 한밤중에는 많이 보이지 않아요. 언제 가장 많이 보이냐면 별은 새벽녘에 가장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찬란하게 빛나던 별들이 한순간에 싹 사라져버려요. 어떻게 사라져요? 뭐가 뜨면 사라지는 거예요? 태양이 뜨면 이 별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해가 뜨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라져버린다라고 표현하는데 사라지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태양빛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또 실제로 별빛은 별이 빛을 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태양빛을 받아서 별들이 빛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 태양빛의 별의 빛들이 다 종속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종속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가 추구하는 눈에 보이는 영광들도 결국 그 영광의 주인이 나타나면 그 영광 안으로 종속될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얼굴에 비치던 율법의 영광도 누구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모든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속으로 종속되었어요. 이 세상에 우리가 누리는 모든 영광들도 다 하나님의 영광이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영광은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종속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영광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그게 바로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게 너의 추천서의 영광, 너가 가지고 있는 자격의 영광들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했지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의 자격의 영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영광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종속시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누리고 있는,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우리가 누리는 모든 영광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죠. 별이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짝이는 것처럼 우리가 누리는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에 비춰져서 누리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광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원래의 빛을 기억하고 나의 영광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광의 주인은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굉장히 잘했어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너 대단하다, 당신 정말로 너무나 위대합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이거였어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영광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영광의 주인을 선포하는 것이죠. 요즘 유튜브에 보면요, 크리스찬 연예인 수상소감이라는 영상이 돌아다니더라고요. 그걸 제가 보니까 뭐 14분짜리, 15분짜리 정말로 연예인 중에 크리스찬들이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연예인들이 시상식에서 하는 고백이 있어요. 주님께 이 영광을 모두 올립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런 말을 정확하게 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 고백이 참 많은 것을 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영광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이 보이는 영광에 내 손에 쥐어진 영광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겸손의 고백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이 겸손의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내 영광에 취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내가 누리는 모든 영광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연예인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누리는 조금의 영광이더라도 우리는 이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두 손을 하늘 향해 들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두 손을 하늘 향해 들고 제가 말하는 대로 따라하시는 이 모든 것이 크게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언제 시상식에 올라갈지 몰라요. 이 시상식은 어떤 뭐 방송 무대가 아니라 사람들의 칭찬이라는 시상식에 올라갈지 몰라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모든 것은 주님께 영광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며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영광이요, 주인을 찾지 못하고 내 안에 머물면 썩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시대에 율법의 영광이 주인을 찾지 못하고 사람에게 머물러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 서기관들의 신앙이 썩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교에 편지를 하면서 영광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너희만큼은 바리새인처럼 영광을 안고서 썩는 인생이 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만큼은 썩지 말아야죠. 세상의 영광이 주님께 올려지지 못하고 내 안에 머물면 교만이 되어서 어느새 나도 모르게 우리의 신앙을 썩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영광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임을 인정하고 선포하세요. 어떻게 선포한다?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입니다. 이 영광의 주인을 선포하는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연스러운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에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우리 다시 한 번 더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우리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받아 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영광을 다루는 방법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마치 포탄 돌리기랑 마찬가지. 내가 갖고 있으면 폭탄이고 하나님께 올리면 커다란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야기했듯이 영광을 내가 갖고 있으면 교만이 되어서 결국 나를 썩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내 앞에 찾아온 영광을 다루는 최고의 방법, 보이지 않는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영광이 나를 자랑하는 도구가 아닌 그 영광의 주인을 노래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하는 사랑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영광을 다룰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영광을 다루는 방법을 몰랐어요. 그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영광을 안고서 하나님께로 나아가, 율법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의미보다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율법의 영광을 안고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분께 나를 드리는 것이 율법의 역할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 율법을 안고서 살아가니까 너무나 힘든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 율법을 따르지 않으면 율법으로 정죄함을 당하고 죄의 삭은 죽음이기에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생을 살아간 것, 왜? 그 율법의 영광을 다루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율법을 죽이는 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 때문에 누구는 바리새인처럼 썩어가는 신앙을 갖고 살아가고 누구는 이 율법으로 인하여서 너무나 무거운 짐을 지며 살아가는,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것인데 오히려 율법의 영광으로 인하여서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아가는 악순환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율법을 덮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율법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에 종속되어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그 사랑이 율법을 완전히 종속시키게 된 사건이 바로 십자가에서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 가운데 거하면 더 이상 율법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7절 18절 시작. 주께서는 영이시며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 일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아멘. 사람들을 숨막히게 했고 두렵게 했던 율법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종속됨으로 무엇을 얻었다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얻게 되는 이 자유를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정의했어요. 여러분의 영혼에 선포한다는 마음으로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덮어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라고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더 이상 그 율법의 영광을 감당하기 위해 또 그 율법을 따라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그 율법과 상관없이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유하십니까? 자유하세요? 아멘. 우리가 자유함을 경험하기 위해서 따라야 될 이치가 한 가지 있어요. 이 자유는 그냥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아니에요. 이 자유가 누구에게 선포되었는가? 그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선포된 거예요. 말씀이 이야기하는 참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고기는 물에 있어야 자유롭고 하늘을 나는 새는 하늘에 있어야 자유롭듯이 빛의 사람은 빛 가운데 있어야 참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빛의 자녀가 빛을 떠나서 어둠 가운데 살아가면 자유롭지 않죠. 우리가 삶 가운데 자유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는데 나의 삶 가운데 자유가 경험되지 않아요. 왜?
이유는 멀리 있지 않아요. 빛의 자녀가 어둠 가운데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빛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는데 여전히 어둠 가운데 거하려고 하니까 인생이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런데 그 빛 속에서 나의 빛을 자랑하려고 하고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려면 인생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살면서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 괴로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빛의 자녀가 세상의 영광을 꿈꾸면 그것처럼 괴로운 것이 없는 거예요.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가장 억울한 사람이 빛의 자녀로 부름받았는데 세상의 법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고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살아가려는 게 제일 억울한 거예요. 어둠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세상의 쾌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 뭐 그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허락받은 빛의 자녀가 여전히 세상의 쾌락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처럼 괴로운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 괴로움과 이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빛의 자녀는 빛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는 빛의 자녀답게 빛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오. 누가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 괴로워요. 하지만 내 안에 예수로 살아가면 우린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 이야기하자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땐 괴롭지만 빛의 자녀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땐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세상은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갈 때 참된 자유를 경험합니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 like Jesus,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선교하는 인생 살아가세요. 세상 사람들은 선교하는 인생이 왜 그 고생길을 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선교하는 인생 가운데 세상이 설명할 수 없는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인생 살아가세요. 세상 사람들은 왜 이 시간, 이 소중한 토요일 6시 황금과 같은 20대에게 황금과 같은 시간에 지금 여기 나와서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냥 나온 것도 아니에요. 막 눌러서 예배 예약해서 겨우겨우 이 자리에 왔어요. 내 노력과 정성과 시간을 다해서 이 자리에 왔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예배하는 인생 가운데 참된 자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것이잖아요. 여러분, 예배하는 인생 살아가세요. 그리고요, 사랑하는 인생 살아가세요. 사람들은 자랑하느라, 자기의 영광을 자랑하느라 바쁘지만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영광은 내 것이 아니라 뭐하라고 주신 거예요? 사랑하라고 내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 영광의 방법, 영광의 사용법을 따라 사랑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을 자랑하면서 살아가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행복할 것 같아요. 지옥도 그런 지옥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한 영광,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한 모든 달란트를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인생, 예배하는 인생, 그리고 사랑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린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으로 살아가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세상이 자랑하는 영광을 내려놓고 선교하는 인생, 예배하는 인생, 그리고 사랑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절대로 절대로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최고의 자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빛의 인생 가운데,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것입니다. 우리 내 영혼에 선포할까요? 옆 사람에게 선포하니까 잘 선포 안 하니까 우리 가슴에 손을 놓고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선교하는 인생이 될 지어다! 네, 그냥 선포하면 가슴이 안 새겨지니까 가슴박을 세게 때리면서 선포하세요. 선교하는 인생이 될 지어다! 예배하는 인생이 될 지어다! 사랑하는 인생이 될 지어다! 아멘! 우리가 말씀대로 예배하고 선교하고 사랑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말씀은 거짓말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말씀은 진리만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자유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선교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예배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유를 경험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격 없는 날 왕께서 반기시네. 잃어버린 날 찾으신 오그사, 오그사.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내 모든 죄도에 속하신 주의 낮에 아래 있을 찬여라 택하시고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찬여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찬여라 지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택하시고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아버지 집에
율법의 늪에 빠지고 빠져 있었던 우리를 건져다가 이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자녀라 불러 주신 거예요. 자녀가 가장 자유로울 수 있는 건 어떨 때 자유로울 수 있어요? 자녀답게 살아갈 때 가장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는데 여전히 죄의 노예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여전히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여전히 율법의 진흙탕에 들어가서 살려고 한다면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어요. 빛의 자녀로 부르셨는데 여전히 어둠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자유함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자녀가 자녀다울 때 그때 참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으세요. 그렇다면 빛에 거하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예배하는 한 사람으로, 선교하는 한 사람으로,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 가운데 거하는 빛된 인생, 그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 설명할 수 없는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한 가지만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자신의 손을 가슴에 올리고서 하나님,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야망과 욕망을 쫓아, 나의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답게 그 빛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선교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며, 그리고 하나님 선교하고 예배하고 사랑하는 인생이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그것을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우리 그 어리석은 길을 걸어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된 자유를 선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소망하는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의 삶을 결단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자녀된 인생,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예수를 따라 선교하는 인생, 예배하는 인생, 사랑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